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은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닐까요? 예, 당연히 뭐 주택 자산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빅 스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약간 그렇게 예, 생각하는 근데 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라면 이제 자산 시장에 충격이 크고, 특히 이제 가계부채 쪽에 어떤 그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불안 요인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떠한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나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뭐 어떠한 자산 매입행위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자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기는 어떤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떠한 이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돼서 부동산 시장의 하방 경직 시장이 훨씬 커질 수 있고,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남은 기간에 올려서 내년 상단에 4.5% 이상을 가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상당 기간 우리는 자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의 어떤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되게 그 우려가 큽니다.